안녕하세요. 해치예요. 풍요로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선선한 가을 공기를 품은 10월이 다가왔어요. 가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10월 서울의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해드릴게요. 해치가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풍성한 가을 보내세요. 10월의 문화예술 행사 바로 시작해볼까요? 창덕궁 앞이 부각로라고 불리는 우리 국악의 거리인 것을 다들 아시나요? 창덕궁 앞 도남문로 일대와 도남문 국악당에서 2023 서울국악축제가 개최됩니다. 10월 한 달간 도남문로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전시형 축제로 진행되는데요. 10월 13일과 14일에는 도남문 국악로 메인 무대에서 국악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메인 공연과 버스킹이 진행될 예정이니 국악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도남문로로 오세요. 마찬가지로 10월 13일과 14일 서울시 무형유산의 가치를 소개하고 전통을 미래로 이끌어나가는 서울무형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2023 서울무형문화축제는 나의 무형유산 탐방기라는 주제로 서울공예 박물관과 구강로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문화강연 그리고 전통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국악축제와 같은 날 진행되니 서울무형문화축제와 국악축제에서의 멋진 공연까지 동시에 즐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전통의 멋과 장인들의 어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기회!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을 느낄 수 있는 노들섬, 다들 가보셨나요? 글로벌 예술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노들섬이 올가을 발레와 오페라로 물들 예정입니다. 10월, 노들섬의 야외를 무대로 발레, 오페라 공연이 개최되는데요. 한강 노들섬 발레는 고전 발레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를, 한강 노들섬 오페라는 희극 오페라 대표작인 세비야의 이발사를 선보인다고 하니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화려한 출연진과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진 무대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노들섬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이 모이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총 8개의 단체가 모여 한국의 혼이 담긴 아름다운 선율을 펼칠 예정인데요. 바이올린과 일렉트릭 기타, 대금까지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겠죠? 자세한 일정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독서의 계절, 가을. 해치가 꾸준히 소개했던 광화문 책마당을 기억하시나요? 어느덧 서울 야외 밤도서관이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선선한 가을밤을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느끼는 힐링은 덤! 낭만적인 달빛 독서와 함께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광화문 책마당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가을에도 북적북적한 광화문 책마당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서울시 문화본부가 준비한 10월의 주요 행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요즘, 저 해치와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가을 보내세요. 다음에도 다양하고 재밌는 행사 소식과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